기다려. 여기 앉아 기다려. 맛있다. 이건 괜찮은데? 치즈케이크인가? 근데 우리 이거 뭐 먹을까 오늘 저녁? 이거 먹은 거 아니었어? 아 이건 간식이지. 아, 그래? 아 그러면은 이거 입가심으로 먹는 간식이잖아. 아 그러면은 근처면은 야, TV에 나온 떡볶이집 있거든? 락볶이집? 거기 갈래? 나 떡볶이 별로 안 좋아해. 아 근데 거기 난 라면 들어가고 고기는 맛있어. 그럼 괜찮아? 응. 너 진짜 맛집 맞아? 응. TV에도 나오고 그때 옛날 줄 엄청 서서 먹었어. 아 진짜? 응. 그럼 가볼까? 응응. 그럼 거기 가자. 자 여러분들 여기 이제 치즈 라볶이 스페셜 2인분이랑 참치김밥이랑 치즈김밥이랑 하나씩 시켰고요. 요건 이제 다 먹고 나서 비벼 먹는 양념 공깃밥 시켰습니다. 한번 야물딱지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맛있는데? 짭짤하고 달달하고 완전 맛있어. 아, 튀김 만두가 있네. 근데 2인분이 되게 엄청 크다. 아니 아까 다른 분이 드시는 게 커가지고 그게 2인분인 줄 알았는데 그게 1인분이야. 근데 참치김밥인데 뭔가 약간 그냥 참치가 참치 마요네즈가 아니라 약간 고추 참치처럼 약간 빨간 참치가 들어가 있어. 김밥에 육즙이 있어. 완전 맛있다. 내가 볼 때 이렇게 해가지고 김밥이랑 이렇게 딱 치즈김밥이랑 했어.
아. 근데 이게 우리가 좀 카메라 세팅하고 뭐 한다고 좀 시간이 지났잖아. 근데도 면이 뭔가 좀 안 푸는 느낌이 나고 그냥. 맞아, 맞아. 되게 이렇게 만들기 힘들 텐데. 왜냐면 난 집에서 많이 만들어 먹잖아. 음식을, 특히 라면류를. 금방 퍼지거든. 근데 이거 되게 탱글탱글하다. 김밥도 진짜 맛있다. 같이 먹으니까 김밥이랑 딱 떡볶이랑 이런 거랑 같이 먹으니까 조화가 맞는 것 같아. 걔랑 안 먹나? 응. 내 못해나? 비벼볼까? 뭘또? 면 다 먹으면 비비라고 하셨는데? 내가 봐도 다 먹고 나서 국물만 있는 데서 밥을 비빈다? 별로야. 왜? 라면도 약간 라면 건더기랑 이런 게 좀 남아있을 때 밥 말아야 먹어서 같이 먹어야 맛있거든? 국물만 있을 때 먹으면 별로거든. 멋지다. 비주얼. 난 근데 이거 떡볶이, 라볶이 이런 거에다가 밥 비벼 먹어본 적은 한 번도 없거든? 그래? 맛있다.
어머. 완전 맛있다. 와. 아니, 이거 꼭 먹으라고 막 봤거든? 와, 진짜 맛있다. 여기 근데 대학가잖아. 지금 방학이라서 그렇지. 학교 그 시즌 중에는 학생들 엄청 와서 먹겠다, 이거 진짜. 근데 김밥도 진짜 맛있고, 이것도 맛있어서 혼자 오면 다 못 먹잖아. 그래서 너무 아쉽겠다. 아, 근데 그거지. 대학교 애들은 또. 여럿이서. 친구들끼리. 어머, 근데 꿈 먹어도 돼. 어떡해. 와. 와, 너무 맛있다. 완전 잘 어울려. 약간 좀 짭짤했는데 이거 넣으니까 완전 딱 비율이 진짜 잘 맞는데 지금? 그리고 밥에 뭔가 약간 참기름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. 김이랑 참기름은 진짜 잘 어울려. 근데 우리가 브레이크 타임 끝나자마자 딱 와가지고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지? 한 4시 반? 이럴 때 좀 애매한 시간에 왔잖아. 좀 다른 분들한테 혹시 피해가 갈까봐 손님 없을 때 오려고. 근데도 손님이 방학인데도 많고 이 시간대도 많네. 계속 포장해가지고. 뭐 거기 인터넷에서 보니까 수요미 식혜도 나오고. 아, 내가 여기를 한 4년 전에 와봤는데 그때 사람 진짜 바글바글 했었거든. 아, 어, 진짜? 근데 왜 처음 먹어본 척 하는데? 너무 오랜만이라서. 4년 전이면 기억이 안 날만 하잖아. 그렇지. 학창 시절 좀 생각나서 올 때 되게 기분 좋더라, 뭔가. 가게 이름부터 학교 가는 길이잖아. 떡볶이가 별로 안 매워서 애들이 먹을 수 있어, 그치? 그러니까 너무 달지도 않고 너무 맵지도 않고 그 조화가 잘 이루어졌다고 해야 되나? 자, 여러분들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어땠는데? 나 여기가 이게 맛집이라고 들었는데 김밥이랑 뭐 너무 다 맛있어가지고. 그러니까 이 김밥도 김밥 전문점에서 파는 거 맹키로 맛있었어. 김밥도 맛있고 양념국밥도 하니까 너무 맛있어서 진짜 배불러. 탄수화물에 탄수화물에 탄수화물 먹어가지고. 근데 이거는 다른 리뷰가 별로 필요 없습니다. 왜냐면 여자친구가 웬만하면 떡볶이 잘 안 먹습니다. 맞지. 네, 근데 여자친구가 떡볶이를 먹는다? 아, 거긴 진짜 여지 없다. 아, 맛집이다. 네, 그냥 끝. 그걸로 끝. 네. 자, 여러분들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녹화는 여기까지. 뿅. 감사합니다.